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핀 민병욱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윤한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구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운영거래위원회 윤수영 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신영선 부모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신현웅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장의 안용석 대표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예정인데요. 서울대학교 이봉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온 많은 귀빈께서 함께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뉴스핀 민병욱 대표님께서 개회사를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핀 대표이사 민병복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죽한 그릇이라 좀 시원찮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바쁘신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윤한웅 의원님, 강민국 의원님, 윤수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이봉희 서울대 법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VIP들인데 한 분 한 분 뵙기 어려운 분들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무위원이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웅 의원님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번에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이사 회장을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 기업 하시는데 바쁜데 바쁘신 분들은 뭐하러 이 국회에 이렇게 뭐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 부르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그 주시던데 전 이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무위뿐만 아니라 다른 저 위원회에서도 이런 흐름을 좀 새롭게 좀 만들어 나갔으면 저 국회가 진짜 좀 더 존경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포럼, 조찬 포럼, 이제 공정거래 포럼인데 저희 뉴스핌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도 없고 해서 이제 공개된 포럼보다는 아침에 이렇게 은밀하게 비공개 그 포럼을 하자. 뭐 그래서 조용히 이제 추진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사실 그 광장에 안용석 대표께서 이제 점심 먹는 자리에서 주셨어요. 안 대표는 저희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한데, 이제 글로벌 이런 포럼이 있는데 굉장히 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간다. 거기서 자기도 많이 배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 공정거래 포럼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활성화는 되지 않았는데, 꽤 필요한 포럼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포럼을 추진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연사분이나 이제 참석자분들을 모시는 게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우리 부장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해보니까 또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저 여기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이유는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기업의 공익성을 이제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 기업의 규제를 좀 많이 한 편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좀 기업 규제가 많은 편이었다. 저런 규제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새로 들어온 저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어떤 혁신, 뭐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좀 바꿔나가겠다. 불필요하게 규제했던 부분을 다시 덜어나겠다.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키겠다. 뭐 이런 의지가 이제 확고하게 이제 표명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그 반영돼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포럼에 윤한홍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이 정무위에 그 공정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무위의 여당 측 간사이시고 또 공정거래위원이 부위원장님도 뭐 그 중요한 실무적인 정책 집행과 그 뭐 소소한 정책 결정을 하는 저 윤수연 부위원장님도 여기 참석하셨고 또 이 학계 법조계 전문가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으니까 그 오늘 포럼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실 거라고 전 기대를 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국회 입법 과정과 그 행정부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아침 일찍 어렵게 발걸음을 하신 만큼 모든 참석자분들이 좋은 만남과 또 인연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병욱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윤한웅 의원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윤한웅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이 좋은 포럼을 자유시장 포럼, 뭐 자유시장 뭐 이름 좋죠. 만들어 주신 우리 민병국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유시장 포럼이라 이렇게 이름을 들어보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같이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하여튼 좋고. 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간주도, 자유시장, 시장주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적절한 시점에 우리 뉴스핌에서 이런 포럼을 잘 준비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 민병국 대표님과 또 우리 뉴스핌 관계자 여러분들께 제가 고맙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민간 주도로 가려면 규제가 풀려야 되겠죠. 민간 주도로 가려면 규제가 아마 가장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지난 5년 동안의 경제정책 방향과 너무나 정반대이기 때문에 많은 지금 저항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거기다가 경제 상황이 옛날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사실은 3저였죠. 3저. 저금리, 저환율, 또 뭐죠? 저물가? 저물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정반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 기업이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대통령께서 갖고 계시고 또 그게 저는 뭐 맞는 방향이다 봅니다. 그런 지금 시점에서 정말 바람직하다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 집단의 규제를 좀 합리화한다.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저항이 많이 부딪히겠죠. 그런데 그 저항의 가장 큰 쟁점이 아마 공무원일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부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공무원 조직이 가진 권한 또 기득권 이걸 이제 잘 놓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또 그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결되면서 그게 강해지기도 하고 정부에 따라서 약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그 규제 기능이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저희들 국회입니다. 정치권이죠. 정치권은 이게 선거를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뭘 하고 싶어 해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직접 돈을 나눠주고 싶고 뭔가를 유권자에게 직접 뭘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세금을 자꾸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국민들한테 직접 나눠주고 싶어 해요. 그게 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근처에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다 보면 정부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많이 걷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주면서 생색내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이게 정치권이고 선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부에 따라서 아주 강해졌다가 또 약해졌다가 하는데 아마 지난 5년간은 엄청나게 그게 강했던 거죠. 지난 해방,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에 정부가 빚을 내서 쓴 돈이 한 600조가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에 그 600조에 버금가는 돈을 빚을 내서 쓰고 나갔어요. 400조 이상. 1000조가 넘었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빚을 내서 쓰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썼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정부가 규제도 풀고 민간기업이 좀 더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뉴스핌에서 준비한 자유시장 포럼 대기업 규제 합리화 저는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포럼이다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 또 제안 뭐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뉴스핌 민병복 우리 대표께서는 사실 저하고는 뭐 대학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기가 되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토론 주도해 주실 우리 이봉희 교수님 비롯한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또 생산적인 포럼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강빈구 의원님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저는 저기 그 사실 여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저녁에 보통 두 개, 보통 네 개까지 많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아침 조찬 포럼은 아마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또 많은 언론사에서 초청하지만은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는데 그만큼 우리 뉴스핌의 민명복 대표님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그리고 오늘 오니까 참 저하고 친형님처럼 지내는 또 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윤한호 의원님도 와 계시고 또 오늘 토론 발표하신 이봉희 교수님 비롯해서 많은 내외 기빈 분들도 뵈어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세계 경제는 이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제 대전환의 시대에서 또 살아남기 위한 또 글로벌 또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뼈대가 뭐냐면은 기업의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저희 사실 모토입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게 바로 과감한 규제에 대한 개혁입니다. 또 혁명적으로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법인세 또 감세를 위해서 또 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우리 경제부처, 경제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욱더 무한경제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여기 계신 우리 기업인들 또 대한민국의 또 경제를 이끄시는 모든 우리 애국자들에게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병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윤수연 부위원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정부와 재계 그리고 학계가 함께 모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무위 윤한홍 의원님 그리고 강민국 의원님 그리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간 그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어왔으며 지금은 글로벌화된 경제 환경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위상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형 확장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 내부 거래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 행위들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대기업 집단 시책은 그간 그 대기업 집단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책과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집단 시책은 정당한 경쟁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대기업 집단 시책의 기본적인 틀은 아직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 1987년 대기업 집단 시책이 도입된 이래 정책 환경과 경제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IT 주력 집단 등 새로운 성격의 기업 집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 가족화로 인해 친족 개념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는 등 사회적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은 해소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 시책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합리화하고 사외이사의 독립 지배를 계열 회사에서 제외하는 등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그 공시제도의 시장 감시 기능은 제고하되 기업들의 불필요한 부담은 완화될 수 있도록 공시 대상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공시 항목과 주기를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당 내부거래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법 적용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변화하는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대기업 집단 시책 운영 방향에 대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논의되는 의견들을 경청하고 앞으로도 재계, 학계와 적극 소통함으로써 대기업 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기업 집단 시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소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대기업 집단 규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 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봉입니다. 저는 경제법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요. 경제법이라는 분야는 사실 이 법조 실무에 있는 분들이 자주 쓰는 그런 용어 명칭은 아니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법용역으로 올해 주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경제법 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공정거래 분야를 주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무엇보다 자유시장 포럼 오늘 첫 번째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발제를 하게 돼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명목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기업 집단 규제 합리화 방안이라고 하는 큰 주제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그걸 좀 모디파이 했다면 앞으로 대기업 집단 규제의 어떤 방향이 아니라 향방입니다. 예. 방향을 제가 뭐랄까 이 어떤 확신에 찬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가 좀 깔렸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법, 공정거래법,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집단 규제 쪽으로 오게 되면 사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몇십 년 동안 관련 분야 실무를 해보셨고요. 또 법 쪽에서 아니면 공정위에서 또 어떤 분들은 업무상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서 이 제도를 이 규제를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당히 이해하는 어떤 깊이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는 이따 이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시간 제약도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그 다양성을 감안했을 때 대기업 집단 규제에 관해서는 일단 아주 디테일한 주로 법조인들이 모여서 할 얘기들은 좀 일단은 좀 놔두고 이게 라운드 테이블에 맞게 그냥 주로 이제 귀로 청취하기 좋지 않습니까? 라운드 테이블이. 그래서 청취하기 좋게 주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저희 발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그 이 발제 이 제목을 보시면 이 파퓰리즘과 아카데미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표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정책 내지는 규제가 지난 36년여 동안 보여온 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규제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대기업 집단 규제니까 규제라는 것들을 보면 대체로 점점 더 근래 들어올수록 이런 파퓰리즘과 아카데미즘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도의 문제고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느냐, 어떤 규제나 정책이 파퓰리즘에 더 가깝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좀 더 그래도 전 이제 학계에 있기 때문에 좀 합리성을 대표하는 합리적 이성을 대표하는 어떤 그룹으로 이 어떤 아카데미즘을 이제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규제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또 파퓰리즘 쪽에 가까이 가 있는 규제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개별 규제나 정책을 들여다보면 양극단이라면 극단이죠. 이 크게 파퓰리즘과 아카데미즘 사이에서 어떤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변화 발전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나마 짧은 소견으로 대기업 집단 규제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때에도 아무래도 저로서는 좀 더 파퓰리즘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조금 더 합리적인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 이른바 아카데미즘 쪽에 좀 더 가야 된다. 지금의 우리 논의가 대기업 집단 논의가 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의 발제 내용은 크게 세 파트입니다. 첫 번째 이 스토리아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집단 규제의 출발과 그 다음에 근 한 40여 년이 좀 안 됐습니다만 그간 대기업 집단 규제의 변천 그 다음에 규제 변천을 바라보는 시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런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오늘 자유시장 포럼에서 대기업집단 규제를 좀 더 합리화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게 된 어찌 보면 모멘텀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왜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를 고민하는가 라는 말씀이죠. 어떤 계기가 있길래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 정도만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글로벌 경제 심화, 그 다음에 3, 4세 승계의 완성 단계, 그 다음에 지주회사 체제의 확대, 그 다음에 지배구조 논의의 방향성이 상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집단, 대기업집단, 뭐 내진 재벌이라고 불러더라도 이 재벌의 내진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논의는 적어도 규제 차원에서는 상당히 방향성을 상실하는 계기가 저는 이제 지주회사 체제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을 비롯한 신흥 대기업 집단이 등장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로벌리 이 플랫포비아라고 하는 이른바 플랫폼에 대한 공포, 정말 메가 플랫폼에 대한 어떤 공포, 이것들도 지금 우리는 이제 대기업 집단의 규제 틀 속에서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스펙투스는 과연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겠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향방,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부터, 그 다음에 지정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실제, 규제, 수단들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이고, 사후 규제는 사후 규제대로, 뭔가 이제는 좀, 좀 더 말씀 그대로 이제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히스토리아 부분은 뭐, 대부분 얘기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집단 정책 내진 대기업 집단 규제 내진 재벌 규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것은 바로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입니다. 그래서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던 건데 적어도 당초에 우리 공정거래법에 경제 집중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대기업 집단 규제가 들어온 그 배경 내지 취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일반 집중의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반 집중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수의 기업 집단이 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부가 너무 지나치다 크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겠죠. 그래서 당시에 적어도 배경 문제의식이라고 하면 적어도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고요. 문어발식 경영을 한다든가 가공자본을 통해서 계열사를 확장한다든가 금융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지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어발식이든 아니면 뭐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든 이 모든 어떤 그 당시의 문제의식의 정점에는 총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집단의 개념이 들어오고 지정제도가 들어오고 또 지정된 기업 집단에 대해서 이른바 출자 규제, 의결권 규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은 이른바 이 프레임워크는 1986년 개정법에서 이미 다 잘 만들어졌고 중간중간에 뒤에 변천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이른바 대기업 집단 정책의 부침 내지는 변천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 기본 틀은 지금까지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동일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 집단의 개념과 정의, 그 다음에 지정, 그 다음에 지정된 기업 집단에 대한 일련의 규제. 큰 틀에서 보면, 출자총액 제한이 없어지고 순환 출자가 들어오고 하는 뭐 이런 일련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인 이 프레임워크는 사실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기업 집단 정책이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어서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사실 여러 평가들이 존재하는데 일부는 결국 이제 대기업 집단 정책이 이게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공정위에 소관이 됐기 때문에 결국 경쟁 정책의 틀 속으로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저는 이제 요 슬래시 뒤에 결국 이 대기업 집단 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간 것,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것, 이 부분은 그 이후 86년 내지는 사실 뭐 84년 이후 다 마찬가지지만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이 꾸준히
확대됐다. 근데 지금 공정위에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상당히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통적인 경쟁정책만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국 이 대기업집단 규제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재벌정책이라고도 하고 내기진 대기업집단 정책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책을 맡게 되었다는 것. 그냥 아신 것처럼 하도급법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법률을 통해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도 담당하고 있고 소비자 원이 그 산하에 있듯이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을 또 주관하고 있고 소비자 정책의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란 말이에요. 소비자 기본법상.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제가 몇 개 언급한 것만 봐도 경쟁정책, 그다음 재벌정책, 소비자 정책, 중소기업 정책 정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들, 경제정책들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맡아왔는지 그 추세를 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40여 년의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사 속에서 공정위의 어떤 그런 위상, 역할, 조직, 권한 모두 다 큰 흐름으로 보면 놀랄만한 어떤 성장세를 보여왔다는 것이고 그 틀 속에서 결국 대기업 집단 정책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내년 어느 부처에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변천 부분에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아까 처음에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반 집중, 국민경제에서 소수의 기업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주로 문제 삼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초점이 어떤 관심의 초점, 문제의 초점이 결국 소유 지배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이제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도대체 일반 집중이라는 것은 그 실체도 모호하고 말로는 결국은 소수의 기업 집단이 우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말하지만 그 비중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인데 적어도 우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규제는 특정 기업 집단의 상대적 규모, 비중을 가지고 지정하거나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지정하고 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반 집중이라는 것의 실체도 모호하고 어떤 특정 방법도 모호하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그런 일련의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나온 대안 즉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 집단 규제할 때 일반 집중 이건 너무나 모호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다면 소유 지배의 괴리야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았어요. 90년대 결국 그것은 총수는 정말 소수의 지분으로 때로는 지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 지배를 해 이런 식의 어젠다가 만들어졌죠. 작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상당히 확산됐던 것이 90년대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또 우리나라 기업집단 규제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로 오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소유지배 괴리와 관련돼서 또 많은 반론들이 나오죠. 아니 도대체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 제도에 따라서 다른 어떤 특정 회사를 지배할 때 100% 지분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가 어딨냐. 우리 회사법의 기본 원리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회사법적인 어떤 측면에서나 아니면 또 마찬가지 또 다른 일단의 경제학자들 사원에서나 소유 지배의 괴리도 이거는 답이 없어. 꼭 뭐 소유자가 경영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결국 이제 아주 원론적으로 소유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문제와 엮이면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결국 2000년대 넘으면서 결국 우리나라 상위 대기업 집단들 사이에서 결국 이제 승계 문제가 생기죠. 3세 승계, 4세 승계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좀 편법 승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영권의 어떤 편법 승계나 아니면 부의 편법적인 이전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의 초점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부당 지원, 사익 편취 등에 관한 규제들이 좀 강화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럼 과연 2022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때나 아니면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 때나 대기업 집단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 삼는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 연장선상에서 어떤 또 다른 제4의 뭐가 나올 것이냐. 제4의. 아니면 이것들을 그냥 믹스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는
이것들이 다 믹스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주택 규제에는 일반 집중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있고 소유지배 쪽에 맞춰진 부분도 있고 승계 쪽에 맞춰진 부분도 있고 이것들이 다 뒤죽박죽된 상태. 편법승계라고 하면 주로 소유 집중이라는 용어로 이제 학계에서는 주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 의식들이 다 섞여 있는 어떤 그런 규제들이 현재 우리나라 대기주택 규제에 어떤 저 공정거래법에 들어 있는 규제의 내용들이라고 보니까 결국 이제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따져봐서 아니다 싶은 거는 X를 치고 뭔가 정말 향후 앞으로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 걸맞는 대기업 진단 정책의 어떤 키워드를 뭐 하나 만들어 갈 것이냐 그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맨 마지막은 다 아시는 것처럼 2012년 경제민주화가 대선 화두로 부상을 하면서 결국 이제 보수 진보를 묻지 않고 결국 대기집단 규제는 꾸준히 큰 틀에서 보면 강화 일로를 걸어왔다라는 게 이제 변천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현행 우리 공정거래법상 대기집단 규제를 이제 간단히 개관한 것이고요. 뭐 지정 그 다음에 지정된 공시대상, 그 다음에 상호출자장, 기업집단 등등, 그 지주회생회장. 하여튼 요 표는 그냥, 요게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본 틀이다.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저희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내지는 규제의 합리화를, 모색하는 그런 계기를, 몇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기와 관련돼서 대기업 집단 문제를 진단해봐야 하고 과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일반 집중이 문제인 거냐, 승계가 문제인 거냐 등등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진단은 일단 최대한 외부의 시각에서 이른바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 진단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건 뭐 법학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자, 경영학자 사실 여러 파트에서 문제 진단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이런 외부의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한다고 할 때는 어쨌든 이게 아카데미즘이 되게 중요한데 뭔가 합리적인 내 이성적인 판단인 거죠. 이 아카데미즘이 중요한데 외부 시각에서 아카데미에서는 적어도 이게 합리적 인과관계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생명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대기업 집단의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따라 실제로 어떤 폐해가 나타났는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합리적 인과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대기업 집단이 어떤 문제를 심하게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어떤 폐해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논증이 되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증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까운 뭐 10년, 20년 놓고 봐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러한 적어도 대기업 집단의 적어도 이런 아카데미즘을 뒷받침할 만한 논증 과정이 지난 10년, 20년간 거의 없었다. 이건 법학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에서도 마찬가지. 예,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게 되면 거의 맨땅이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고 실제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폐해가 나타나는지를 쉽게 말해서 논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맨땅과 같은 상황인데 적어도 어떤 문제 제기조차 뭐 대안은 주체치고 문제 제기조차도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 않는 상황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돼 왔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관심이 결국 이제 때리기 강화하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흐름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이런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논의의 출발점이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해법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뭔가 문제가 객관적으로 진단된다면 해법을 찾아가는 게 결국 이제 합리적 규제 방안 내지 합리화 방안일 텐데 기업집단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서 참 중요한 것은 저 이 대기업 집단의 문제를 저희가 어떤 키워드로 잡느냐는 아직 열려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겨우 이 문제 해법은 겨우 해당 그룹들 내지는 대기업 집단들 스스로가 그것이 자기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규제니까 규제를 덜 받거나 피하거나
하는 쪽에만 관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앞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진단이 되었다면 정말 아 대기수단이 이게 문제야라는 것이 정말 나름대로 논증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된다면 그렇다면 그 문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 기업 집단 스스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정말 문제로 인식이 돼야 된다. 남의 집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위 재원이 못 깎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대기업 집단이 나름대로 스스로 어떤 문제가 이게 아 정말 우리 그룹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정말 진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해법조차 정치권이나 아니면 기타 뭐 공정이나 아니면 일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여론이나 기타 다른 쪽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준법 감시라든가 ESG 한참 뭐 거의 아주 트렌디하게 뭐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준법 감시고 ESG고 그룹 차원에서 정말 대기업 집단의 문제들이라고 언급되는 것들 그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적어도 국내에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이제 준법 감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계열 회사별로 회사 단위로 뭔가 준법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ESG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추진력 내지는 구속력이 약하고 해서 그 어떤 것도 어제 우리나라 대기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총수의 적절한 제어에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저도 대기업집단 규제의 패러다임이 지금쯤은 바뀌어야 된다.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21세기도 20년이 지났다. 앞으로 80년 가까이를 지금의 규제 틀,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면 아마 여기 이 자유시장 포럼에 계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그래도 아 뭔가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막연하게라도 아마 그거는 느끼실 거예요. 그 환경의 어떤 변화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환경 변화에 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규제가 됐든 아니면 실제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이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니까요. 이 환경 변화를 적어도 작금의 환경 변화를 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한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제 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때 90년대, 200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어떤 초반까지도 사실 국제 무역 질서는 다자주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G2 얘기가 나오고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다자주의는 자취를 감추고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고 또 이걸 달리 표현하면 과거에는 이걸 이제 일방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G2든 G7이든 누구든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고 그거를 결국 미국과 중국이 앞서서 주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얻어맞는 파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그다음에 거대 플랫폼들 이런 자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일방주의 속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죠.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등 아니면 거대 플랫폼 마찬가지 이것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업 분야들, 그러니까 일방주의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돼서 직격탄을 맞는 그런 산업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대부분이 계열사들입니다.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뭐 IRA 대응도 나오지만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정부가 내지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적어도 미국은 어쨌든 국가가 나서서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자국 근로자 보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무리할 정도로 드라이브를 걸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일방주의 흐름. 자국 우선주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 처음부터 한정되어 있다, 제약되어 있다. 터지면 해결조차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 흐름 속에서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기업이든 기업 집단이든 각자 도생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알아서 이 파고를 잘 넘어라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정부의 기준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각자 도생에 맡겨졌다고 하면 최소한 각자 도생을 도와주거나 정부로서는 아니면 최소한 각자 도생에 제약이 되는 것은 좀 제거해 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도움을 줄 게 없으니까 문제 해결 못 해주니까 결국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니까 그럼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건 아마 공정거래법 내지는 뭐 대기업 집단 이슈 말고도 그런 의미에서 이 접근할 수 있는 그죠? 정부가 각자 도생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규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공정위 규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이 규제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보면 말씀대로 일단 정말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어도 학계에서 적어도 공감이 되는 아 대기업 집단의 문제는 이거야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주회사 전환은 거의 이제 완료가 되어가는 것 같고 할 만한 데는 거의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주회사 전환이 거의 완료됐다라는 것은 일부 소수를 빼게 되면 사실 향후에는 승계 이슈도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경영권, 지배권만 넘어가면 그러면 그룹 전체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순환출자 같은 방식의 그런 승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지주회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자본 규모도 적고 시가총액도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그룹 전체를 넘기기가 쉬워졌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출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출자 규제가 문제될 만한 기업 집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부당지원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결도 공정에 이렇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가 목격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정위로서는 기업 집단 9까지 만들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 집단 규제를 아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 말대로 편법 승계 이슈 별로 좀 잘 보이질 않고 그 다음에 출자 규제될 만한 대기업 집단도 보이질 않고 이 부분 부당지원 행위 사회 편취 부분들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썩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직까지 잘 안 나오고 큰 흐름을 봤을 때 공정에 이긴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게 나온 게 더 많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면 남는 게 엉뚱하다면 엉뚱하게 지정 가지고 계속 고발을 해왔다. 5년, 10년 전에 계열사 제도를 신고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사건들이 상당히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을 장식했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지정 제도라는 건 말씀대로 그 다음에 뭔가 지정된 기업 집단에 대한 내용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건데 근데 지금은 보면 어떻게 보면 지정이 대기업 집단으로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오히려 왜냐하면 나머지는 걸릴 게 없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고 가장 부담스러운 업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환경도 요 맨 마지막 요 파트에 제가 잠깐 써놨습니다. 이 기업 집단 이슈는 뭐 8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갈수록 더 이념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이념화된 문제를 정말 합리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리더십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자라고 하는 리더십이 정치권 아니면 재계 아니면 학계 이 논의를 주도할 만한 그룹 어디에서도 이런 리더십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고 버릴 수 있는 카드이고 대기업 집단 이슈는 그 어떤 정치 세력도 현행 규제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공정이 마찬가지 공정위가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건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고 여의도에서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규제를 아예 프레임을 바꿔버릴 거야. 그런 의미에서 공정위가 추동력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상당히 패러다임이 요구하지만 그 환경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어차피 제가 학계에 있는 저로서는 조금 더 아카데믹한 어프로치로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문제가 뭔지는 좀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지 않냐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도 쓰고 있는 이 경제를 집중이라는 용어, 우리 헌법에서도 쓰고 있는 경제 집중이라는 용어, 이 경제 집중이 뭘 지칭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폐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규제를 강화하자고 한다고 하면 규제를 강화할 얘기하는 정치 집단이 그걸 보여야 되지 않냐. 그냥 재벌 규제 내지 규제 강화 라고 하는 말만 외칠 것이 아니라 뭔가 논증이 필요하지 않냐. 막연한 스토리텔링이나 political propaganda로만으로는 그건 전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당초 저희 대기업집단 규제를 그냥 재벌 규제라고 거의 같은 말로 쓰기도 했었지만 80년대에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할 때 인식했던 재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몇 가지 개념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재벌은 적어도 자기 힘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각종 특혜가 분명히 따라다녔다는 것이고요. 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총수 1인이 지배한다라는 특징, 내 개념적인 요소가 있고, 마지막으로 승계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요소들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는데, 겨우 이제 신흥 대기업 집단, 그 다음에 적지 않은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여기에 맞지 않는, 이들 요소라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기업 집단들이 뭔가 정말, 발전적인 사고를 해서 뭔가 이런 말대로 당초 타겟이었던 재벌의 특성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지금 세상이 시장이 너무도 변해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개별 기업이든 기업집단이든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 문어 방식으로 막 정말 확장한다. 그냥 빚 얻어가지고 계속 계열세 늘린다.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80년대, 60년대, 70년대 여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고 정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간중간 여러 단계에서 사실은 커트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스펙투스에서 과연 그러면 향방은 어떠냐, 정말 웨이아웃이 어디냐, 정말 퀘션입니다. 그리고 이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가 명확한 뭐 대안을 드리기 어렵다. 오히려 참 퀘션이 자꾸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올바른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여전히 우리 공정거래법에 녹아 있는 이 일반 집중의 규제라는 것이 과연 여전히 2022년에도 내지는 2050년에도 과연 일반 집중이라는 게 여전히 타당한 명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과연 그렇다면 절대적인 사이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정말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제 집중을 걱정해야 하는가. 어차피 사이즈를 가지고 뭐 5조 원 이상 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단의 자산 총액이 정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집중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 50조에 되느냐 100조에 되느냐. 아시다시피 지정된 기업단 중에는 이게 상위 탑3, 탑5와 하위하고 사이에는 자산 총액도 너무나 큰 갭이 있잖아요. 이들을 다 우리가 경제 집중으로 묶는다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지배 괴리 얘기는 결국 지배구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지배구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지주회사체로 많이 전환된 걸 감안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결국 지금 그룹마다 나름대로 다 독특한 나름의 독특한 지주회사체도 많이 갔지만 아직 가지 않은 내지 가지 못한 곳들도 있고 가지 못한 경우에도 그룹 내에 몇 개만 지주회사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과거의 순환출자 때보다도 훨씬 더 그룹의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들한테 가장 최적의 지배구조는 결국 누가가 뭐 수학 문제 푸듯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그룹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거의 창조해내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가장 우리 상황에 가장 걸맞는 그 다음에 효율적이면서도 뭔가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지배구조는 그룹의 과제인 거예요. 중요한 거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누구보다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최적의 지배구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결과다. 경쟁에서 그 그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최적의 지배구조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시간을 두고 보면. 그래서 이른바 이제 원래 저 악계에서도 일부 이제 지배구조 경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컴피티션 포 거버넌스라는 표현도 쓰는데 결국 시장 경쟁의 힘을 한번 믿어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마지막 그룹 승계라고 하면 사실 승계도 아까 말씀드린 거의 3, 4세 승계가 거의 많이 이루어졌고 또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뒤에 앞으로 4세 승계, 5세 승계 때는 지금과 같은, 지금까지와 같은 이슈가 제기되지 않을 것 같다. 대체로는.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편보 승계가 정말 문제라면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 편법 승계를 막는 것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것은 세법이나 형법이나 기타 다른 법적인 수단을 통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요 과제 부분은,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짧게 1분 나눠 마치겠습니다. 일단, 공정위, 규제기관으로서 공정위도 뭔가 뭐 지금 와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틀을 확 바꾸겠다고 드라이빙을 걸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태도는 전향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행령, 이제 입법 예고된 부분도 이거 하지만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부분은 이게 다소 조금 축소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라는 건 결국 이제 우리 기업집단의 범위, 내 바운더리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뀐 환경에 맞게 좀 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용적인 규제를 보더라도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일부 규제를 조금 조금씩 완화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과연 경제 집중을 규제한다면 왜? 그 다음에 어떤 수단으로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른바 목적과 수단의 어떤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는 뭔가 논거를 내진 근거를 공정위가 좀 보여주는 올해 전향적으로 정치권이든 학계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대기업단 규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또 그만큼 좀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대기업단이 운영될 수 있느냐는 결국 총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고선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총수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민 여론이 변하지 않고요.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없고요. 당연히 공정위도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총수 스스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총수의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수의 보이스가 워낙 세기 때문에 결국 총수가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업 집단을 통한 뭔가 불건전한 경제 집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승계 문제라든가 그 어떤 것들도 결국은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 최소한 항상 그러잖아요. 총수가 최소한 법이라도 확실히 지켜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픈 얘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무슨 뭐 윤리 경영, 윤리는 법을 지킨 다음 얘기고 윤리를 얘기하기 전에 적어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합의된 법률이라도 지켜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결국 이제 기업 집단 단위의 아주 강한 준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걸 만들고 그게 작동되고 그 성과가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기업 집단 그다음에 총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법 승계라는 게 이슈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일부 씨앗은 내지는 뭐 불신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혹을 말 그대로 끌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총수를 염두에 둔 기업 집단 단위의 준법 감시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사실 뭐 여기 지금 뭐 뉴스핌이다 보니까 제가 언론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또 뭐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한 바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게 그룹 차원의 준법 감시를 해보겠다라고 야심차게 시작한 대표적인 그룹이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준법 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2기에 이미 돌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2기부터는 2기 중감위가 시작된부터는 사실 저는 삼성 중감위는 사실상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동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그 어떤 이유든 간에 그 화살은 나중에 5년, 10년 뒤에 화살은 반드시 다시 총수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기껏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중감위가 지금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저희는 평가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역시나 안 변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또 줄까 봐 사실은 그 바라보는 눈이 저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어쨌든 상당히 좋은 어떤 선례로서 삼성의 중가미가 자리를 잡고 다른 그룹들도 따라가고 등등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면 훨씬 더 뭔가 저희가 대기수당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솔직히 뭐 삼성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머지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잘 작동하는지를 떠나서 아예 그룹 차원의 어떤 준법 감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면 대기업 집단 스스로도 분명히 스스로도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기업 집단의 합리적인 어떤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기업 집단의 문제만이 아니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전망의 문제다. 더더구나 이게 각자 도생에 맡겨지는 그런 추세 속에서는 대기업 집단이 과연 그 파고를 얼만큼 잘 넘느냐라는 것이 경제를 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호의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한 마음으로 뭔가 이 관련된 여야 관계부처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뭔가 이런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아니면 정말 저희 다음 세대 내지 21세기 후반부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 사실은 짧은 시간 부탁드려서 죄송한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 주제는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주제인데 짧은 시간 동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이봉희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대기업 집단 규제는 재벌 규제로부터 출발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언젠가부터 크면은 무조건 규제한다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점점 촘촘한 규제로 이어지면서 사실 전 세계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갈라파고스 규제로 변화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제 이봉희 교수님께서 그 히스토리부터 앞으로의 전망 방향까지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두 분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신영선 고문, 일촌 고문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말 아주 평생을 공직을 하셨고 지금 이제 육촌에서 고문으로서 또 공정거래 정책 그리고 공정거래 집행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님 기업들을 대표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다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앞으로 이 대기업 집단 규제의 합리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또 사실 중요한 것은 플로어 계신 뭐 여러 참석자분들께서 사실은 많은 또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두 분 의견을 짧게 듣고 한 7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는 플로어에서 여러분들이 기탄 없는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영선 고문님께서 토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신영선 고문입니다. 오늘 제게 관심이 아주 큰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틀에서 대기업 집단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범희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 우리 공정거래법에 특유한 대기업 집단 규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86년 도입된 이래 지난 36년간 우리 공정거래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앞에서 이범희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 공정위가 과거에는 대기업 집단 정책의 중점을 사업 구조의 측면에서 과도한 다각화
또 무분별한 문어발식 괴락장의 억제에 두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보다는 지배구조 개선 쪽으로 그 중점이 옮겨졌습니다. 즉 총수일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면서 이걸 CMS 구조라고 하죠. 컨트롤링 마이너리티 시어홀더 구조라고 합니다.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책 목표로 삼았던 과도한 다각화 또 무분별한 문어발식 계열 확장 억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각화를 할 것이냐 또는 전문업종 핵심 역량에 집중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전략의 문제이죠. 그래서 기업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지 정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 또 계열사 수도 마찬가지로 어느 그룹에 뭐 계열사가 100개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건 기업이 선택하는 사항이지 정부가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다고 봅니다.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집단 정책은 기업 부담이 경감되도록 규제 완화 또는 규제 합리화 초점이 맞춰지겠습니다만 저는 총수의 사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도 지난 8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집중 점검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규율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총수일가 지분이 적은 계열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면 이게 뭐 터널링이라고 하는 거죠. 총수의 이익이 증가됩니다. 반대로 이제 소수주주 이익은 그만큼 침해됐는데 이것은 그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법에서 규율할 문제입니다만 우리 상법상의 관련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서 부당 지원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 부당 지원의 문제는 주주 간의 그 부의 이전, 주주 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은 회사는 자신의 실력과 무관하게 경쟁상의 우위를 갖게 되는 시장에서의 이제 공정한 경쟁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도 뭐 지정학적 위험 이런 것보다는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총수일가의 뭐 사익편취 행태 이런 데 더 원인이 있다.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대기업 집단 정책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관련해서 먼저 이제 그동안 추진해온 대기업 집단 정책의 효과성 그리고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정합성 또 최근의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 상황 정책 환경 변화 상황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새 정부 공정위는 향후 대기업 집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큰 그림과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봉희 교수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전 규제를 촘촘히 하는데 치중하기보다는 사전 규제라는 건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죠. 그래서 사후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과거에 공정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만 기업 집단 관련해서도 서기관 시절에 기업 집단과의 근무를 했고 또 기업 집단 업무를 담당하는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한 바도 있습니다. 그 공정위 사람들은 그 규제를 설계할 때 어떠한 루프홀도 없게 뭐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게 이렇게 만든 데 역점을 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최근에 입법 예고된 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있죠. 그 혈족은 4천, 인척은 3천인을 축소하면서도 혈족 5천, 6천과 인척
사천의 경우에도 계열사 지분이 1% 이상 보유하거나 또는 이들이 보유한 회사와 계열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에 포함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들을 파악을 하려면 또 현재와 같이 동일인이 일일이 혈족 5천, 6천, 인척 4천의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담이 사실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제 그 혈족 5천, 6천이 누락됨으로써 계열사가 누락되는 문제를 걱정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거보다는 계열사에 빠진다 하더라도 사실 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부당지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계열사 외에 다른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후규제, 사후감시 쪽으로 가야지 사전규제를 너무 촘촘히 만들다 보면 물론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구상을 했겠지만 선의의 기업에 어떤 부담이나 이런 피해가 돌아간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 관련 규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외부자금 40%, 해외 투자 20%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만 뭐 해외에서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구글 벤처스나 이런 CVC를 통해서 벤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VC 제도는 막 도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바꾸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쪽의 규제도 좀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일반 집중 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뭐 금융보험사기업권 제한 이런 규제 외에 30여 개의 개별 법령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현행은 이제 자산 10조 원이죠. 이제 곧 이제 GDP 기준으로 0.5% 이상 지정하게 됐는데, 이번 금년에 지정된 기업 집단 수가 상출 기업 집단 47개 집단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봉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기업 집단 내에서도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에 굉장히 이제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죠. 그 상위 5개 집단이 현행 이제 공시대상 기업 집단 전체를 볼 때 76개 기업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자산 총액은 뭐 50.5%, 매출액이 54%, 당기순이익이 57% 이렇게 되게 이제 다섯 개의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는 뭐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그 창업 기업들이죠.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일부 기업만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따른 규제로 인해서 창업 기업이 대기업으로 규모를 확장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역동성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으로는 이 규모를 좀 대폭 상향해서 한 10배 올리면 50조로 올리면 11대 그룹만 포함이 되고 100조로 올리면 한 5대 그룹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어떤 그 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공시대상 기업 집단 기준 현행 5조 기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시는 물론 이제 그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항목, 중복된 항목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감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는 사후 규제죠. 여기에 대한 법 집행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기준은 뭐 현행대로 유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 기업 집단 말고 뭐 중견 기업 집단에서도 부당 지원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 그룹에 대해서는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적용은 어렵지만 부당 지원 행위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법 집행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연구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대기업 집단 제도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해박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대한상거회의소의 김현수 실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는데 한 7분 정도 범위 내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먼저 요즘에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런 구조적, 제도적 개혁 과제들은 오히려 수면 아래로 잠겨서 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뉴스핌에서 이렇게 기업 현실에 꼭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도 올해 5월 달부터 공정경쟁 포럼이라는 거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라이벌 포럼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저희는 내일 마지막 6차 포럼을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를 주제로 개최를 하고 사실 저희는 올해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경제단체에서 하는 것과 또 언론에서 하는 것도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이어서 더 이런 공정거래 제도 논의를 더 풍성하게 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봉희 교수님께서 그 공정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배경과 현실 진단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뭐 기업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모두 좀 공감을 하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청원할 수 있는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대기업 집단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이렇게 큰 애로로 작용하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형벌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공정거래 정책은 이제 새로운 행위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사전과 사후 규제를 도입을 하고 이와 함께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 규정을 함께 도입을 해왔습니다. 이런 거는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사실 형벌보다는 행정제재의 형태를 취하는 나라들이 훨씬 많고 형벌 규정을 두더라도 담합에 한정되는 나라가 많은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 27개 규제 유형에 대해서 폭넓은 형사 제재를 갖추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대부분은 그 위반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회사나 동일인의 관리 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큰 애로 중에 하나가 이런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형태는 사후 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뭐 모든 기업의 다양한 그런 기업 활동을 다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후 규제지만 사전의 행위를 제한하는 사전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큰 애로라고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소위 내부거래 금지 조항인데요. 뭐 이 부분도 역시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형벌 조항이 있고요. 이제 뭐 기업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계열사를 활용해서 훨씬 사업적 측면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규제 당국도 인정을 하고 이제 효율성, 보완성, 긴급성에 의해 규정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들이 사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100% 예측하고 담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유출 시에 회복 어려운 경제적 피해가 초래 된다든지 아니면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음을 뭐 명백하게 인정하는 거래라든지 좀 이런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이게 또 형벌이 또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래들을 뭐 좀 자유롭게 추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 방향으로 뭐 첫 번째는 명확한 시그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 앞에서도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뭐 새 정부 들어서 뭐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이 국정 과제로도 선정이 되고
기업들이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뭐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또 말씀하셨지만 뭐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대한 네, 입법 예고된 내용도 그렇고 사실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있는 공정거래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형벌 규정도 그렇고 뭐 내부거래나 지주회사 규제를 또 경쟁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뭐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경쟁법의 특징을 보면 어느 특정 기업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좀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거를 개별 기업의 문제로 좀 보기보다는 일단 모든 대기업을 집단화시켜서 모든 대기업을 좀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그거를 사전에 모두 막으려는 규제를 도입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보면 좀 실제로 적용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도 되게 미묘한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이런 경우를 반대로 해석하면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법정 한 줄 때문에 무관한 많은 기업들이 그 기업 행위 하나하나를 다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증하고 뭐 검토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좀 기업의 비효율적인 요소로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키는 우려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집단을 회사법상에서 그룹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기업 집단 내부 통제 시스템 같은 자발적인 규제 체제로 예,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도 뭐 제기가 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정책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이범 교수님도 각자 도생의 여건은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경쟁 상황이 보면 저 올림픽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투기 종목에서 메달을 많이 획득을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투기 종목에서 메달을 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영 같은 종목에서 경쟁을 해서 메달을 따야 되는 상황이 우리 대기업들이 놓인 지금 경쟁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론 박태환 선수 같은 출중한 선수가 나와서 메달을 따긴 했지만 그때 상황을 보면 온 국민이 많은 응원과 지원을 해준 결과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대기업들이 이런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경쟁하는데 뭐 그런 응원과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경쟁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 예정 시간이 이제 9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 워낙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은 지났습니다만은 혹시 제가 이 홀로에 계신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해서 한 20분 정도 혹시 홀로에서 좀 더 그 평소에 생각하시는 이런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그것을 여기서 연구하시는 그 이보희 교수님도 계시고 또 업계에 여러 가지 정책을 또 건의하시는 또 분들도 계시고 또 로펌에서도 오셨으니까 뭐 그런 좀 어떻게 좀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좀 혹시 그 가능하시면 좀 그렇게 좀 시간을 좀 저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어떤 분은 혼자서 마이크 잡고 한 5분 이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러진 마시고 그저 한 2분 이내로 짧게 본인을 소개하시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딱딱 그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더 저희가 같은 생각을 꼭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오프로에서 혹시 생각을 가지시거나 또는 여기 앞에 발표 또 토론하신 분께 또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든가 하시면은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 우리 고준원 변호사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법무법인 발언에서 온 고준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 뭐 한 달 전까지 그 공정거래조사 부정을 하면서 이제 그 형사처벌을 이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오늘 뭐 주제와 좀 관련이 있어서 이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뭐 대기업 집단 규제 합리화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형사적 규제 부분을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 그 검찰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검찰에서 이 사건을 그 처리하면서 이제 느끼는 느낌은 딱 극명에 갈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이런 것까지 형사처벌 규정에 둬서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너무 형량이 낮다. 뭐 기껏 해봐야 뭐 징역 3년에 벌금 2억인데 법인에 대해서 이제 벌금 2억이라는 게 과연 형사처벌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에 대한 그 벌금 2억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그 처벌, 실질적 처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개인 처벌로 이렇게 기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뭐 이제 여러분들도 뭐 다들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이 형사 처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보고 의무라든가 이제 뭐 준수사항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형사 처벌 규정을 과감히 삭제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실질적 처벌이 필요한 그 담합이라든가 그 사익 편취 규정이라든가 이제 불공정 거래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좀 굉장히 그 죄질이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범죄 유혹을 이제 그 이제 상쇄시킬 만한 그 실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정형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 공소시효도 너무 짧고, 예, 그 형사 처벌 규정도 너무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 그 처벌에 따른 대로 좀 기울어진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뭐 여기 제 의견을 이렇고 혹시 뭐 커멘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 전만 했더라도 아주 소슬이 퍼런 부장검사님에서 지금은 또 변호사님으로 이제 신분을 바꾸셨는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모든 걸 잘 생각하신 분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또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본법인 광장의 안용석 변호사입니다. 이봉희 교수님께서 워낙 좋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새롭게 지금 대기업 집단 규제에 관한 그 논의의 불을 이렇게 지펴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자유시장 경제, 대기업 집단 규제에 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범자나 집행자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규제 완화를 하는 게 수범자한테 위법 행위를 용서하는 쪽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또 집행자에게 집행해야 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는 40년 된 규제고 지금 이 규제가 우리 경제에 맞지 않는 옷이다라는 부분은 전문가분들, 집행자, 수범자 다 알고 있습니다. 디테일은 우리 신영산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시기에 어느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제 코스트를 완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정말 국민경제가 무엇인지 좀 디파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 국민경제 입장에서 무엇을 경제적인 효율로 만들어서 정말 경제법 안에서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가 경제적인 효율을 위해서 남는 거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현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또 플로어에서 혹시 또 여기 혹시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상당히 친분하고 계신데 혹시 뭐 좀 의견, 이번 기회에 저희도 공정위 또 우리 윤수연 부위원장님도 와 계신데 뭐 저기 직접 말씀드릴 기회는 없지만 이런 길을 통해서 기업들의 입장도 한번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당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이 대기업 집단 규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40년 거의 40년 전에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경제력 집중을 이제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은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고 전 세계 시장이 하나의 시장인데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집중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동네 골목대장을 굳이 잡는 그런 식의 규제로서 사실은 그동안에 좀 너무 좀 잘못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질서 위반 행위와 범죄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다 형벌로 다 다스리는 그동안의 전근대적인 또 그러한 그 이 우리가 집행 형태도 좀 사실은 봐야 되겠고요. 저는 사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오늘 그 이봉희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러한 논의가 오늘같이 일회성 행사로서 끝나는 것은 조금 좀 아쉽다. 늘 여태까지 계속 일회성 행사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또한 동시에 이제 통합적인 그런 연구 내지는 또 정책으로 이것이 이어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뉴스핌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신 것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정책적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그 출발점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봉 교수님 정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짚어서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 잘 하셨을 거고 두 분의 두 분의 의견 좋습니다.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제 역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주신 신임 위원장님과 후원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핌 자유시장 포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포럼에 이번 포럼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스핌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유시장 포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